요이 120불선이라고 이 우리가 이 120불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월봉인데요. 월봉에서 한 개는 얼마예요? 한 달이 한 달. 한 달을 뜻하는 거죠. 그럼 12개는 1년입니다. 그럼 120은 10년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평선은 뭡니까? 종가의 합이죠. 종가의 합. 그러니까 오이평선이라는 얘기 뭐예요? 오이평. 오이평이라는 것은 5일 동안의 종가의 합을 나눈 가격을 우리가 오이평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122평은 뭡니까? 10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종가의 평균 가격을 우리가 120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의 120선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10년 동안에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다면 당연히 이 120선도 꾸준하게 올라왔을 거고, 만약에 10년 동안 이 회사가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 125일선 밑에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아, 업황이 뭔가가 바뀌는 시도가, 시그널이 나타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이 12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밟고 이제 반등이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똑같은 종목이 있었죠. 헬릭스미스. 마찬가지로 이 125일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이 회사가 이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업황이 지금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축 국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 마찬가지로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한번 그냥 강하게 붙는 거지. 반등이.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반등이 얼마까지 붙었느냐? 결국 3,43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만 원대까지 반등을 올리거든요. 여기에 이 과정만 보더라도 이게 300%입니다. 이300%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20%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 빠지는 것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죠. 이 125일선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렇고, 뭐 아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125일선 해놓고 125일선이 드러나는 종목이, 야, 이거 최근에 이런 종목 잘 없네. 여기도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을 딱 붙이는 자리로 존재를 딱 하죠.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케이닉스도 그랬잖아요. 딱이 자리가 이 125일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이런 것들이 지지를 받는 거지. 요 자리가 깨지면 이게 반도체 업황이 무너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지를 밟고 이제 반등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선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도 볼까요? 자, 어때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한번 무너지고 난다. 요 자리가 저항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다가 요번에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 뭡니까? 아, 화장품 업황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업황에 대한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업황이 지금 다시 한번 더 회복된다. 그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화장품 업황은 이제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전과 또다시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이 125일선만으로도 우리가 업황이 지금 살아있는 업황인지, 아니 죽어있는 업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급등락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업황이 회복되면서
주가 갑작스럽게 반등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 지금 꾸준하게 이어서 올라오는 거죠. FNF 같은 종목군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125일선이기 때문에 이거 10년 동안, 10년 동안 상장이 돼 있어야지만, 요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OCI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금 업황이 죽어 있는 업황이죠. 그죠? 죽어 있는 업황이죠. 10년 동안의 업황보다 하단에 있잖아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기 마찬가지 120선에 대한 공방을 벌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이것도 봐요. 어떻게 돼요? 이 125선에 대해서 반등을 붙였지만, 한번 반등 붙였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다음에 요걸 뚫고 올라오면 그때 보면 되는 거죠. 이미 여기 지금 요거는 업황 자체가 죽어 있다. 보수코드. 예전처럼 그런 화랑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25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등을 붙이죠. 보이세요? 반등을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 이런 것도 이게 다음에 한 돌파가 되면 그때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일선 중요합니다. 주가에 대한 업황에 대해 업황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이 125일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셨던 이 필룩스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 이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지 이걸 가지고 뭔가 지금은 왈가불가하기 좀 힘들다. 오히려 지금 여기 고가권이 25% 정도 조정이 들어오니까 건전한 조정이 현재 좀더 나타날 수 있는 단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는 뭐예요?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00% 올랐잖아요. 그죠? 네.